최저형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며 망언을 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어떤 겁니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 개입 정책입니다. 임금을 수요 공급 완전 자율에 맡긴다면 아무리 일해도 최소한 생계조차 유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양산됩니다. 또한 지나친 저임금은 경제 주체인 노동자의 구매력을 상실케 해 경제 활력과 성장도 저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2조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 정신 회복이었습니다. 과연 이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는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대선 후보의 발언입니까? 본인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감사를 일삼고 중도의 임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행태 자체가 헌법을 무시했는데 또다시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 국민을 차별하시겠습니까?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보다 싼 값으로 취급받는 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합당한 일입니까? 민생경제 핵심인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 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초보 운전자가 교차로 끼어들기부터 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천명한 헌법 정신 수호를 유념하시고 비난보다 비판, 독설보단 대안 제시 중심의 대선 행보를 보여주길 바랍니다.